Hi guys! 안녕하세요. 레벨이다. 언젠가부터 예전에는 정말 인기가 없었는데 현재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매트가 있습니다. 사실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비싸게 사야 돼요. 직구를 하거나 또 중고장터에서 이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는 놈들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정말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라는 증명인데요. 그 매트는 바로 니모의 조르 쇼시란 모델입니다. 예약 판매 때 구매를 못하면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매트죠. 예약 판매라. 근데 뭐 이 내용은 니모 조르 숏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럼 이번 콘텐츠에서는 뭘 얘기를 할 거냐? 그 인기 있는 매트에 대체품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과연 대체 매트가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그럼 시작! 자, 이 매트는 우선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프로몬테라는 브랜드의 매트입니다. 우선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인데 HCS라는 회사에서 두 개의 브랜드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던롭이라는 브랜드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프로몬테라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던롭은 타이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1971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약간 라이센스 그런 건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프로몬테는 2019년부터 시작된 브랜드라고 하는데 던롭이 아웃도어 전반적인 장비를 만들고 프로몬테는 약간 산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장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브랜드에서 PMT라는 이 매트를 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뒤에 숫자가 길이거든요. 180에서 짧은 건 105cm까지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니모 조르보다 좋은 부분입니다. 바로 이 다양성입니다. 니모가 네 가지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프로몬테 PMT라는 이 모델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길이가 짧을수록 무게는 더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뭐 다 외울 수가 없어서 105짜리가 275g 정도 되고요. 조르 숏이 122짜리고 무게는 295g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측정해보면 조르 숏 같은 경우에는 한 310 정도 된다고 하던데 암튼 프로몬테 120짜리가 310g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무게 차이는 거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이 가격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요. 니모 조르 숏 가격이 118,000원이고요 프로몬테 122 가격이 8,340엔 정도인데 이게 결제까지 되면은 조금 할인돼서 배송비까지 82,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35,000원 정도 더 싸죠. 뭐 물론 조르 숏은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지만요. 오 괜찮은데? 하고 혹하시죠.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럼 저는 뭘 샀느냐? 저는 122짜리 말고 135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122짜리가 310g, 135짜리가 360g인데요. 사실 저는 숏 매트 전혀 쓸 생각이 없었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계속 조르 숏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길이가 조금이라도 길면 덜 불편할까 해가지고 135짜리를 샀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10cm 정도 차이가 그렇게 클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도 이왕 샀으니까 내가 산 게 최고죠. 우선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가격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사이즈는 길이 135, 폭 51, 그리고 높이는 2.5cm입니다. 무게는 360g이고 실측을 해보면 역시 비슷한 무게입니다. 약간 넉넉한 크기 파우치에 들어가 있고요. 매트가 구멍 났을 때 수선할 수 있는 패치도 있습니다. 원단은 30데니아 폴리에스터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내장 소재에 대한 정보는 없었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 니모 조르 숏과 아주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 이거 돈 주고 산 건데 이거를 안에 확인해 보겠다고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이 외에는 사실 이 매트에 대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게 특별한 건 없거든요. 길이가 짧고 가볍다는 걸 제외하면 그리고 니모 조르 숏도 비슷해요. 그래도 좀 더 살펴보면 밸브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밸브가 약간 예전 스타일입니다. 그냥 돌려서 푼 다음에 바람을 넣어주고 다시 잠궈주는 방식의 밸브입니다. 밸브 이야기를 한 김에 그러면 니모 조르 숏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안 좋은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거의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가 밸브가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니모도 구형은 아마 비슷한 밸브였을 텐데 신형부터는 밸브가 변화를 했거든요. 니모의 새로운 밸브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이건 뭐 사실 니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아마 제가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이 니모 텐서와 비슷한 밸브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밸브거든요. 네, 이런 밸브인데 이 밸브가 신형이라기보다는 바스락거리 소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원래 기존의 텐서 같은 모델에는 달려있던 밸브인데요, 이거를 이제 원래는 없던 니모 조르 숏이나 오라 숏에 적용을 하게 된 거겠죠. 아무튼 이 밸브의 장점은 크기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바람을 넣고 빼기가 좀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이게 2단계로 되어 있어서 바람을 넣을 때는 하나만 닫고 넣게 되는데, 기존의 구형은 바람을 넣을 때 중간에 바람이 휙 하고 빠지는 현상이 있었다면은 이 밸브는 그런 현상이 없고 미세조정도 되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구멍이 크기 때문에 바람을 뺄 때도 좀 더 바람이 잘 빠지고요. 그리고 또 있는데 요거, 네, 펌프색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니모 조르 숏 같은 경우에는 이 펌프색을 별도 구매라고 해요.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바람을 멀리서 불어서 넣는 그런 펌프색인데, 아무래도 구형 밸브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사용을 하더라도 마지막은 입을 대서 바람을 넣게 되니까 침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펌프색을 이용을 하면은 멀리서 바람을 불어서 넣기 때문에 침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매트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그렇다고 네, 이 구형 밸브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신형이 조금 더 편할 뿐이지. 다음 차이로는 프로몬테 이베트가 니모 매트보다 디테일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 매트에 바람을 넣고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뭐 펌프 이용 안 하고 입으로 불어서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펌프를 웬만하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돌려서 뺀 다음에 중간에 빠지잖아요. 밸브가 이런 밸브죠. 구형. 니모에 비해서 어떤 디테일이 떨어지냐면, 니모 조르 숏 매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실리콘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트는 아무것도 없고 매끈합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아마 니모는 이 밴드가 포함일 거예요. 근데 프로몬테 이 매트는 이 밴드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냥 하나 껴주지, 그죠? 야박하게. 아무리 저렴해도 그렇지. 그 부분이 좀 떨어지는 디테일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니모는 공식 스위처인 MK 아웃도어 AS 평이 아주 좋죠. 하지만 프로몬테 이 매트는 매트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AS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끔씩 이 매트가 중간이 볼록하고 올라와가지고 AS 받았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매트 사용하면서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조금 공감은 안 되긴 하지만 AS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쉬운 부분과 차이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라고 앞에서 뒤에까지 더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니모 조르 숏이 예전에는 동일하게 높이가 2.5cm였는데 신형은 2.8cm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0.3cm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거라 생각이 돼서 요거는 잠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매트는 니모 조르 숏보다는 니모 오라 숏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르 숏과 오라 숏의 차이는, 자꾸 니모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 매트가 니모의 과연 대체품이 될 수 있을까가 이 컨텐츠의 주제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르 숏과 오라 숏의 차이는 원단 차이죠. 조르 숏 같은 경우에는 20데니아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오라 숏은 윗면은 30데니아, 바닥은 75데니아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프로몬테 이 매트는 30데니아 원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스펙적인 부분은 오라 숏과 비교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라 숏 무게가 375g, 프로몬테 122짜리 무게가 310g. 바닥 원단이 다른가? 프로몬테가 좀 더 가볍네요. 또 근데 조르 숏은 295g인데 뭐 실측 무게는 310g 정도 된다고 하던데, 20데니아인데 왜 무게가 비슷하지? 뭐지?
네, 뭔가 복잡하죠. 저도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니모가 네, 바닥에 실리콘도 붙어있고 밴드도 포함이니까 뭐가 좀 더 들어가 있으니까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메시그람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니모 오라 숏을 구매를 하려고 막 찾아봤거든요. 역시 한국에서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오라 숏을 비싸게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직구로 몰테일에서 찾아봤더니 84달러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한 10만 8천원 정도 되죠. 프로몬테 120이 82,000원, 제가 산 135짜리는 84,000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 건가요? 그리고 또 제 지인인 오서방이 예전에 할인 이벤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몰테일에서 5만 얼마에 오라숏을 샀대요. 근데 그걸 10만원 주고 지금 산다? 에이, 그건 절대 못 사죠. 에이, 살 수가 없지, 억울해서. 네, 그래서 저는 결국 프로몬테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프로몬테 이벤트를 21일 금요일에 주말... 깜짝이야. 매미가 막 문으로 달려드네요. 제가 21일 금요일에 구매를 했어요. 주말 끼고. 근데 이거 언제 도착할게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25일 화요일날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한국에서 택배 보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거 아마존 재팬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마존 주식 사야 되겠는데. 아, 또 딴 데 얘기 빠진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납 사이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프로몬테 수납 사이즈가 니모 조르숏 오라숏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이 파우치 크기 자체도 더 큰데요. 근데 네, 요게 3단으로 접었을 때 사이즈입니다. 훨씬 작아졌죠. 그 니모 조류 매트 크기랑 비교를 해보면 날찌물통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요런 요정도 사이즈, 딱 날찌물통 사이즈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길이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폭은 12cm 정도 되고요. 길이는 20cm. 똑같아요. 네, 니모 조류랑 3단으로 접으면 크기는 똑같으십니다. 케이스가 좀 커서 근데 이렇게 넣으면은 위에가 이만큼 남게 되기는 하죠. 네. 수납 크기는 사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자면 프로몬테 이 매트가 니모의 조르숏, 오라숏의 대체품이 될 수가 있느냐, 개인적인 솔직한 소감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스펙으로만 놓고 보면은 니모 조르숏, 오라숏의 그냥 구형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공장에서 만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물론 밸브나 그런 디테일 때문에 니모가 좀 더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뭐 살 수도 없고 가격도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짧은 자축 매트 찾으신다면 이 프로몬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니모 본사에서 그 숏 매트가 지금 단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짧은 매트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구매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미국 친구들은 덩치가 훨씬 크니까 이런 짧은 매트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매트를 선호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BPL의 원조가 미국 아닌가요? 근데 미국에서 숏은 그냥 단종이 됐는데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렇게 인기가 많다,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매트, 어우 개미가 이 매트를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아, 오토바이 이제 보시다시피 짧아요. 요거밖에 안 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다, 저는. 근데 이게 바닥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서 텐트 안에서 매트가 그냥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요거를 해결할 방법을 돌아가면 찾아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그리고 제가 원래 쓰던 텐서 매트보다는 이게 두께가 얇아서, 여기는 지금 박지 컨디션이 좋아서 네, 바닥이 뭐 그렇게 무리는 없었지만 돌바닥 이런 데서는 조금 불편하기는 할 것 같다. 하지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하면 되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매트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궁금해서 산 거니까, 그리고 또 제가 요즘 무게를 줄이고 있으니까 당분간 잘 사용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고민이 뭐냐면요.
매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포 매트 두 개. 아, 이것도 병이다, 병. 네. 오, 그러고 보니까 프로몬테가 얘보다 가볍고 발포 매트보다도 가볍네요. 오, 잘 산 것 같아요.